저물어가는 2018년. 문화관인 아침엔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미술, 공예,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계셨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지금부터 올 한 해 문화가 있는 아침엔이 만났던 우리 지역 예술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에서 만난 예술가들, 특히 우리 전통의 맥을 잇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올 초 가장 먼저 찾아갔던 분은 보은에서 지풀공예를 하고 있는 이강록 장인이었습니다. 지풀공예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또 보기 좋게 뭐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만들고 못 만드는 거 없지 뭐 지풀공예로 다 만들 수 있죠. 그래요? 18년간 지풀 작품을 만들어 온 장인.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마을 기업까지 차렸다고 하죠. 우리 한국적인 거를 좀 한번 계속 전통을 좀 유지를 해나가자 이런 뜻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고 우리의 옛 모습이 담겨 있어 더욱 정겨운 지풀 공예였습니다. 6월엔 음성의 한상목 먹장을 만났죠. 소나무 그늘으로 전통 먹을 만드는 현장을 찾아갔는데요. 태우다 보면은 이게 시큼하게 그릇이 묻어 나오잖아요. 네. 이게 먹의 재료예요. 그을은 반죽을 수천 번 펴고 접어 치댄 후에야 이렇게 점성이 좋은 먹이 탄생합니다. 한상목 장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먹으로 멋진 공예 작품까지 만드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죠. 팔만 대장경을 아직 우리나라에서 8만 3천 개의 목판을 다 찍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완수하고 싶고. 힘들지만 꿈을 잃지 않는 장인의 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아침엔에선 다양한 음악인들과 전통 악기에 대해서도 배워봤는데요. 녹음이 짙은 여름에는 대금을, 그리고 낙엽 진 가을엔 검은고를 만나봤습니다. 검은고에도 현대적인 음악이 있고요. 젊은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연주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천년이 넘은 악기를 대중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가야 되는 게 그 우리 전통 음악가들한테는 되게 그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의 소리를 지켜가려는 젊은 음악인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전통 예술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재해석한 예술가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나비를 표현한 작품이에요. 번데기 고치의 형상을 하고 나비 날개가 올라오는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 번데기 안에서 그 인구의 시간을 겪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싶었고요. 나기성 도예가는 독특한 작품 세계와 함께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도자기 마술까지 선보이며 깊은 인상을 남겼고요. 또 염색을 그림에 접목한 국내 유일의 염색 화가 제천의 박정우 작가도 빼놓을 수 없죠. 천에 완전히 스며들어가서 가장 자연에 가까운 색을 낼 수 있는 그런 염색 방법 때문에 그래서 색이 아주 맑게 나오거든요. 올 한 해 역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우리 지역 예술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기억이 쏙쏙 나요. 그러니까요. 신기하게. 그러면서 아울러서 야 우리 저기 진짜 이렇게 훌륭한 예술가분들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새삼 듭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외롭겠다, 쉽지 않은 길이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아침엔에서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참 고맙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문화가 있는 아침엔에서 소개하신 많은 분들 가운데 아까 화면에 나온 한상목 먹장. 그게 너무 기억에 나는데 네. 사실 이렇게 힘든 일을 오랫동안 한다는 거는 그만큼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맞아요. 일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신 분들 말고도 대단하신 분들도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들어보면 가죽공예가도 있었고요. 네. 한지장, 국악단, 무용단까지 참 알고 보면 우리 지역 예술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저는 또 아침엔을 통해서 더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올 한 해 소개해드렸던 우리 지역의 미술 그리고 박물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금요일에 만나는 문화가 있는 아침엔
특히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셨던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커피 한 잔과 함께 즐기는 미술관이나 갤러리 카페부터 활발히 숨쉬고 있는 크고 작은 공연장들, 그리고 곳곳에 숨겨진 박물관들까지. 그동안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업시켜준 우리 지역의 다양한 뮤지엄들, 어떤 곳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기록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뮤지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과 재미있는 체험거리들이 가득해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죠. 그런가 하면 청주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청주시 기록관도 있습니다. 약 32만 건이 넘는 방대한 자료들,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도 있다는데요. 기록은 공무원이 만들긴 하지만 이 기록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시민입니다. 보존하고 활용을 해야 그 가치가 증명이 됩니다. 우리 지역 미술관들도 빼놓을 수 없죠. 청주시립미술관은 지난 4월에 열린 기획전, 부드러운 권력을 비롯해 국제익한 전시들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청주시립미술관의 자매 미술관이라 할 수 있죠. 대청호 미술관 역시 다양하고 실험적인 전시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몸 미술관, 쇠마 미술관 등 관객과 보다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우리 지역 작은 미술관들의 활동도 꾸준한 한 해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또 예술가들 후배들에게 또 제공도 하고, 또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으로서 또 국제적인 어떤 그 베이스 캠프 같은 스튜디오 개념의 미술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이색 박물관들도 있죠. 이제는 많이 알려진 진지 박물관에서는 관장님과 함께 옛 음식을 직접 만들어 맛보기도 했고요. 가장 친하게 역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음식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음식 콘텐츠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게 됐습니다. 지난달에 찾아간 충주 커피 박물관. 친근하고 향긋한 커피 이야기에 푹 빠졌던 시간이죠.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국립청주박물관 내 어린이 박물관까지 즐겁고 유익한 충북의 뮤지엄들이었습니다. 네, 뮤지엄이라고 하면 보통 뭐 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네. 보니까 이색적인 박물관, 커피박물관, 진지박물관 되게 많았어요. 네, 맞아요. 특히나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는 야외 활동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 우리 문화가인 아침엔에서 소개해드렸던 뮤지엄들을 기억해보시면 어떨까요? 쉬는 날 또 주말에 찾아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동안에 미술관, 박물관은 정말 샅샅이 맞아요. 찾아서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거 보면서 저도 이제 한 번쯤 이런 데가 있구나 하고 가봤던 맞아. 데도 있고 이제 가봐야지 하는 곳도 있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인물, 예술 쪽에 인물도 만나봤고 뮤지엄 만나봤고 이제 정리가 다 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 더 남아있는데요. 예, 예. 네, 일단 화면 보고 오셔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올 한 해 충북 도내에서는 많은 문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국제 행사로 발돋움한 직즈코리아 페스티벌에서부터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들이 도민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그 열기를 느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행사, 따뜻했던 지난 봄에 열린 제36회 충북연극제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충북연극의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 올해는 총 4개 팀이 참여했는데요. 우리 지역 극단의 맏형인 청년극장에서 선보인 휴머니즘 연극 달나라 연속극, 그리고 일제강점기 충북 이주민들의 삶을 그린 극단 놀품의 회연 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부담 없이 오셔서 편하게 이제 저희 연극을 즐기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여름 청풍 호반을 뜨겁게 달구는 행사가 있죠. 바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인데요. 우리도 많은 영화인들과 음악인들이 제천을 찾았습니다.
총 38개국 112편의 음악 영화와 그리고 40여 개 팀의 음악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이 모여 있는 곳에 게릴라 형태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 팝업 시네마가 새로 신설되었고요. 저희가 지역과 소통을 더 확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올해 14회를 맞는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엿새 동안 총 3만 명의 관객이 영화관에서, 거리에서, 수상무대 등지에서 음악과 영화와 함께 한여름밤의 낭만을 즐겼습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파이팅! 박지은 리포터의 뜨거운 응원 열기가 돋보였던 행사이기도 했죠. 비슷한 시기 충주 탄금대에서는 감자꽃 시인 권태영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권태영 어린이 시인학교라는 제목의 문화 캠프가 열렸습니다. 시인에 대해 배우고 시인들과 함께 시를 써보는 2박 3일간의 일정이었는데요. 살짝 불러가지고 이거 선생님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놀라운 작품이 있어요. 네, 그 시를 쓰는 사람의 진심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꼬마 시인들의 시는 한 편의 책으로 만들어져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네요. 여름의 끝자락, 반짝이는 불빛과 함께 시민들을 담나들이로 초대한 축제가 있었죠. 바로 청주 문화재 야행. 청주 대성로를 중심으로 시내 곳곳에서 우리 문화재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문화재청과 충청북도 청주시가 만든 행사고요. 어두운 밤, 불을 밝힌 향교에서는 선비 체험을, 오래된 건물 안에서는 신비로운 마림바 연주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밤늦도록 계속된 흥겨웠던 청주 문화재 야행. 내년에 또 어떤 행사들이 도민들을 행복하게 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